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외신들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Now 5 시간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소폭으로 간밤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뜨거웠던 고용이 어느 정도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되살아났고 투심 또한 다시 살아난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냉각이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고 그로 인해 증시에까지 최종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당장의 구인 건수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4월 구인 건수는 806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코로나 이후 올랐던 고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냉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부진했던 경기 지표 수치들이 먼저 확인이 됐었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지만 소비나 제조 그리고 또 고용까지 모두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2를 확인을 해보면 오는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은 65.7%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전날 대비해서도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내려갈 확률도 58%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이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간밤 미국에서 국채금리도 연이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의 지표들이 증시에게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오늘 긍정적인 증시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이제는 인텔이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를 위한 제온 6를 어제 대만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반도체 업계 황태자로 불렸던 인텔이 이 AI 전성 시대를 맞아서 PC 전용 반도체를 선보이는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직접 칩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회사죠.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만드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요. 다만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TSMC 라인에서 새로운 칩들을 생산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TSMC와 협력해서 차세대 AI 프로세서 생산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단 인텔 CEO 같은 경우는 이 AI 프로세서인 루나 레이크를 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루나 레이크는 시스템 온칩 전력을 전작 대비해서 최대 40% 줄이고 AI 컴퓨팅 성능은 3배 이상 높인 프로세서인데요. 해당 AI PC 전용 반도체는 올해 3분기부터 PC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출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인텔은 서버용 CPU 제온 6 칩도 선보였는데 전작 대비해서도 4.2배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가격 또한 기존 엔비디아 제품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성능 또한 엔비디아의 H100보다도 뛰어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중심의 반도체 시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인텔이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반도체 집에 대한 니즈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기존의 테슬라를 위해서 주문했던 AI 칩을 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X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에 선제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CNBC의 보도로 나왔던 소식인데요. 엔비디아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해당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슈퍼컴퓨터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AI 분야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왔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인 H100의 수를 3만 5천 개에서 8만 5천 개까지 늘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실은 머스크가 자신의 개인 회사인 X가 테슬라보다 먼저 AI 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한 말을 결국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메일 내용이 확인되면서 머스크는 테슬라의 시간제 CEO다라는 꼬리표를 더욱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로써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의문을 제기해온 일부 주주들과 또 머스크를 지지하는 주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어제도 테슬라 5월 판매량, 중국 내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전월 대비는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는 둔화되는 또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안에서 지속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는 6월 13일에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 안에서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의 결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날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또한 오늘 장에서는 약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월가에서도 AI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앞으로도 전력주를 유망하게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웰스파고의 한 애널리스트가 인공지능과 제조업, 전력망 구축 등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15년 동안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됐었던 전력 수요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6%씩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050년이면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해서도 80%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다만 탈탄소화 흐름에 따라서 오는 2050년이면 풍력과 태양광이 전력 공급의 65%를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유틸리티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전력 관련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도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을 주시하자라고 코멘트를 남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뉴욕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7만 1000달러 선까지 오늘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긍정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안에서 포착되는 수치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량 50%가 최근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당분간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 팔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데이터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당 분위기가 이번 주 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외신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